이 안에 설계도 따라서 뭐 이 안에 웨이트도 들어 있고요. 참 그 당시에 생각을 하면 별짓을 다 했었네요. 안녕하세요. 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아, 오늘은 핸드메이드 루어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고 사용되는 예도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외국에는 아주 실물과 흡사하거나 아니면 독특한 모양 또는 독특한 액션을 하는 손으로 만든 수제품 루어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역시나 일본인 것 같아요. 그런 수제품 루어가 일본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 공예품을 만드는 기술자에 대한 우대 또는 뭐 과거로부터의 그 장인정신을 중요시하는 그런 풍토가 있어서 그럴까 또 생각이 됩니다만 저도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수제 루어에 대해서 좀 눈을 떴어요. 근데 뭐 이유는 다릅니다만 이런 수제품 루어 똑같이 생겨 요즘은 기계로 만들어도 정말 똑같이 생긴 루어가 많습니다만 그런 거 말고 다 일일이 손으로 깎고 칠하고 그래서 만든 루어 수제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능이 좋고 잘 낚이는 거냐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이게 오히려 사람을 낚아버리는 그런 루어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그 나름대로의 가치는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술적인 뭐 작품으로도 본다거나 뭐 공예품이라든가 수제품 아니면 그 완성품이 될 때까지의 제작 과정 이런 거에 가치를 부여한다면은요. 아마 1986년도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해외 낚시 잡지를 보면서 이런 수제품 정말 리얼 미노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사화되는 걸 보고 흥미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진짜 이유는 이제 달랐어요. 그거에 가치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나도 이거 만들 자신 있다. 내가 이거 만들었으면 비싼 돈 안 내고 뭐 미노 플러그 루어를 내 마음대로 많이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학생 시절입니다. 그때 주로 사용하던 루어는요. 우리나라에서 일단 개당 100원짜리였던 막스푼으로 도가든 금속 스푼 루어 어쩌다가 꺽지가 많은 데 가면 사용하는 스피너 그리고 보세품이라고 그래가지고 외제 루어를 카피해서 적당히 사출 플라스틱으로 찍어낸 미노나 크랭크베이트들이 저급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낚시점에 가면 그걸 팔았습니다. 이런 종이에 쫙 붙어 있는 것들. 그런, 그러니까 마침 요즘으로 얘기하면 왜 그 저급한 중국제 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나라가 만들던 그런 시대입니다. 아, 저 뭐 학생이 돈이 없는데, 그 외제 오리지널 라팔라 루어 같은 거, 아니면 다이와에서 나온 루어 이런 것들, 구입할 수가 없으니까요.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생겼던 거죠. 이렇게 애들 많이 만들었어요. 뭐 조그만 거, 뭐 작은 거, 중간층, 그다음에 이렇게 큰 것까지 뭐 디자인도 여러 가지로 해보고요. 아유 이게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코팅이 다 누렇게 떴네요. 아주 그냥 변색이 돼서. 멀쩡한 게 거의 없네요. 다 울퉁불퉁해지고 찾다 보니까 만들다 만 이 블랭크도 깎아만 놓고 코팅하거나 그런 것들이 세 개나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알미늄 호일을 붙이고 눈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한번 뭐 위로 한번 이렇게 디핑 방식으로 코팅을 서너 번 해야 됩니다. 이 안에 설계도 따라서 뭐 이 안에 웨이트도 들어 있고요. 뭐 참 그 당시에 생각을 하면 별짓을 다 했었네요.
먼저 책을 구입을 했어요. 일본 월간지를 보는데 이런 미노 메이킹이라는 제목의 이런 단행본이 나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80년대만 해도 우리 로어 앵글러들 사이에는 외국 낚시 서적을 읽는 분들, 정기 구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일본 책은 피싱, 추리빗도, 미국이라 필드 앤드 스트림 같은 거, 이런 거 보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깨 넘어서 그런 책들을 보던 시절이고요. 요즘같이 온라인 서점이 없던 시대라 외국 서적 전문점에 가서 시내에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주문을 하면 한 달 후쯤에 연락이 와서 가서 봤습니다. 근데 이 책인데요. 당시 일본에서 이제 막 핸드메이드 루어 붐이 일었던 시기였나 봐요. 그래서 정말 손재주 좋은 분들이 참 기가 막히게 예쁘게 예술품적으로 루어를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네 사람이 공동지피라는 걸로 준비물에서부터 만드는 방법, 설계도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 네 가지 제품의 만드는 법이 다 조금씩은 달라요. 뭐 이렇게 생선 껍질까지 붙여서 진짜 같이 만드는 그런 것도 있고, 아크릴판이나 아니면 폴리카보네이트, 아크릴판은 사용을 했더니 자꾸 부러지더라고요. 사용 도중에. 뭐 코팅법, 뭐 하는 이 사람들의 비법까지 전부 다 소개가 돼 있었습니다. 1985년도 책입니다. 준비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발사나무판, 그러니까 목형을 만드는 사람들, 그 당시에 뭐 미술 전공한 분들이나 건축 전공하는 분들이 사용을 했던 거기 때문에 화방에 가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었어요. 두께도 여러 종류, 몇 미리 몇 미리 다 있었습니다. 80년대에 다 있었어요. 그 다음에 스텐, 철사, 접착제, 코팅제, 뭐 셀룰로즈 세미테나 뭐 우레탄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조금 전문적인 장비로 색칠을 예쁘게 해야 되니까 에어브러시를 사용하려면 뭐 컴프레셔가 있어야 되죠. 요즘은 그런 거 다 구매하기가 이제 용이한데, 당시는 이제 을지로 청계천 돌아다녀야 되고요. 큰 이제 시내 화방도 다녀야 되고 뭐 그랬습니다. 저 같은 경우 에어브러시는 그 전부터 그 뭡니까, 프라모델을 이렇게 칠을 하고 하느라고, 또 전 그림을 그리느라고 그게 좀 있었고요. 컴프레션은 마침 학교에 있었습니다. 이 책을 보고 흉내를 내서 만든 거죠. 특히 이제 지금 생각이 나는 건 코팅제가, 제가 그런 페인트 그런 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페인트 가게에 가서 뭐 이거저거 물어보면서 산 걸로, 또 뭐 소량으로는 안 파니까 이게 한 통씩 사가지고 뭐 이렇게 담가서 이렇게 리핑으로 코팅도 하고 뭐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에 가장 남는 게 이게 습한 기후나 여름철에 말리면 뿌얘져요. 근데 그때 이제 뿌얘지지 않게는 특수한 신나가 있다는 것도 알아내서 그걸 또 사가지고 섞어서 쓰고 집에
지하실에 빨랫줄을 걸어놓고 이것들을 다 뭐 주렁주렁 매달아 놨었습니다. 말리느라. 신나 냄새가 오죽 났겠습니까? 뭐, 그 당시에 어머니가 신나 냄새로, 야, 너 집에 불 낼라 그러냐고 질색을 하시던 그 모습, 그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 지금 말씀드리면서 나네요. 이 루어를 한 2, 3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낚시 춘추에 기고도 했었습니다. 아, 그 국내 대학생인 루어를 직접 만든다고. 제가 88년도 아마 겨울에 투고를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실린 거는 1989년 2월호, 3월호에 이게 두 번에 나눠서 연재로 뭐 만드는 법, 만드는 장면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기자분께서 집에 오셔서 사진 찍고 뭐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2, 3년 만들고는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그런 이후부터는 안 하게 됐어요. 이게 입력 대비 출력이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별의별 짓을 다 해서 만들어 봤지만 이걸 제가 이걸로 뭐 장사를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렇다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손재주가 그 일본의 이런 책에 나와 있는 유명한 사람들처럼 정말 예쁘고 진짜 같이 만들 자신도 없고 그냥 적당히 만드는 수준이고 진짜 잘 만들려면은 더 힘들고 돈 들고 그냥 라팔라 루어를 사자 그게 나을 정도까지 됐었어요. 하지만 이 만들어 놓은 걸 갖고 뭐 절반 이상 다 끊어 먹었습니다만 아직도 남은 거 갖고 지금도 가끔 사용합니다. 오키나와 갈 때 꼭 가져가고요. 오키나와 가서 여러 가지 잡아 많이 잡았습니다. 호주에 가서도 그 뭐 큰 이상한 물고기 잡은 적이 있고 몰디브에서도 많은 GT 새끼들 본 게임 끝나고 쉴 때 저녁 때 배 위에서 이렇게 그냥 던지면 잘 잡힙니다. 처음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 핸드메이드 루어는 1부터 10까지 모든 단계를 다 나 자신이 하는 거잖아요. 제가 로드빌딩도 합니다만은 내가 만든 낚싯대에 내가 만든 루어로 물고기를 한 마리 잡았다고 칩시다. 그 기분은 일반 낚싯대 일반 루어로 낚은 물고기하고 천지 차이로 빛나 보일 겁니다. 진짜 그렇게 보여요. 한 마리를 낚아도 그 가치는 수십 배 뛰어오르죠. 그게 전 낚시의 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날로그 감성을 자극하는 낚시의 한 장르로서 루어 메이킹이 또 하나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요즘은 루어를 만든다 그러면 다 컴퓨터 잘 하시니까 CAD로 3D 프린터로 만들 수도 있을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고 일일이 자기 자신이 그리고 깎고 코팅해서 밸런스 맞추고 바늘 달아서 한번 낚시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과거 100여 년 전에 미국의 또는 유럽의 유명한 그 루어 메이커의 창설자들 뭐 제임스 헤돈이라든가 라우리 라팔라 같은 사람이 느꼈던 감각 그런 감성을 혹시 느낄 줄 압니까? 한번 관심 있는 분들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루어 메이킹입니다. 그걸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